우리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유기 놀이터입니다. 지금 시간 보이시죠? 8시 41분이고요. 구독 가장자리입니다. 여기 끝에 가장자리 제가 뽁뽁이로 한번더 해주었다고 했죠. 이중으로.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 저 지금 어제 제가 정말 때 아닌 원래 12월에 살충제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뭐 이러고 저러고 농장도 찾아다니고 제가 12월은 정말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너무 주말에는 또 가족들이 모이니까 바쁘고요. 이렇게 제가 날이면 날마다 엄청 바쁜데요. 요거는 꽃이 피면 제가 또 한번 영상 올려드릴게요. 너무너무 바쁜 와중에 살충제를 하는 거를 놓쳤습니다. 살충제 하는 걸 놓쳐서 이렇게 보시면 가끔 입장 하나씩이 까무까무 이게 탄저병인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깍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깍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12월 중에 한번 해야 될것 같아서 어제 느닷없이 영하 어제가 15도였거든요. 그런데 낮온도는 많이 올라갔죠. 낮온도는 그래도 많이 올라가서 제가 느닷없이 정말 살충제를 해줘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살충제를 해주었습니다. 살충제를 해주고는 예쁘죠. 덴트라잼. 지금 해가 이렇게 막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우, 니치 아이금 너무 예쁘죠. 멋있죠. 너무 예쁩니다. 요거, 또 실내에다 놨다가 웃자랄까봐 지금 한 2주 정도 됐길래 제가 이렇게 또 올려다 놨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말랑말랑 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퍼질 대로 퍼져서 제가 어제 살충제 주면서 물도 좀 주고 하고 이렇게 지금 다저지라고 이렇게 사방을 다 이렇게 꽂아주었습니다. 예쁘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 어제 때 아닌 진짜 영하 15도, 낮온도는 그렇게까지는 안 낮았죠? 그런데 제가 약을 주고서는 이렇게 보면 다 마사가 젖어 있습니다. 물을 그동안에 못 주었기 때문에 제가 흠뻑 주었습니다. 흠뻑. 살충제를 타서 200배로 타서 물을 흠뻑 주었기 때문에 밤새 정말 걱정을 얼마나 하고 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와 보니 지금 난로불이 기름이 다 달았나 안 달았나 그걸 확인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난로도 기름도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다잘 잤네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제가 걱정을 물을 진짜 흠뻑 주고는 이렇게 추운데 너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영상은 내일 화요일 날 나갈 겁니다. 화요일이 아니고 수요일 날이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제가 오늘은 조금 또눈 때문에 병원을 갑니다. 쉴 때도 없이 아주 몸이 정말 매일매일 자주자주 아픈 듯해서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애들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물을 줘서 그런지 제 눈에는 엄청 더 튼실해 보입니다. 예쁘죠,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요거 뿅도 꽃핀 거 보세요. 살구미인금도 이렇게 예쁘고요. 요거 은슬롱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메시지엉글도 물을 먹어서 그런지 더 튼실하고 더 예뻐 보입니다. 더 싱싱하고 이렇게 아이들 잘 있습니다. 예쁘죠? 청옥도 제가 작년에 냉해를 입혔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아직도 채 물이 안 말라 있어요. 제가 털어준다고 털어줬는데 이렇게 안 말랐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또이 아이 또 그냥 보내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엄청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 아이는 물을 안 줬습니다. 분갈이 한 며칠 안 돼서. 그리고 펌킨 보세요. 이제 물이 들어오죠. 이 아이가 맑은 하늘빛으로 물이 들어있길래 맑은 노란빛? 노란빛이라고 살짝 노란빛? 미색? 그런 색으로 물이 들어있어서 너무 예뻐서 제가 이 아이를 또 들여왔거든요.
근데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살짝 물이 질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물을 주고서는 놀이터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정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하나도 냉해 입은 아이도 없이 이렇게 여기 보면 물이 보이시죠? 털어준다고 털어졌는데 이렇게 또 고여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물을 어제 낮에 오전에 주고서는 아주 걱정을 밤새 했습니다. 밤새 정말. 왜냐하면 이 추운 겨울에 약을 줬으니까 걱정을 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 너무너무 예쁩니다. 대견하고 튼실하고. 얘들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제 추우면 또 난로를 켜주고 또 너무 날씨 해가 이렇게 잘 뜨면 또 난로를 꺼주고 내가 너희들 온도 잘 맞춰줄 테니까 우리 씩씩하게 올 겨울 놔보자. 고마워 얘들아. 너무너무 고맙구나. 제가 지금 설거지하다 말고 난로불을 보러 왔다가 기름이 혹시 떨어졌나 하고 보러 왔다가 또 이렇게 영상 하나 남겨봅니다. 예쁘죠 예쁘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약을 주고 또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커튼 아닌 커튼을 쳤습니다. 여기가 화분들 또 배합토들 막 그런 아이들이 그런 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뭐빈 통들 막 그러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걸 사다가 이렇게 막았습니다. 겨울에만 이렇게 막을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서 막았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예쁘죠. 저희 아이들 너무 대견하고 너무 예쁩니다. 얘들아, 오늘도 잘 지내. 이렇게. 예쁘죠, 예쁘죠. 아유, 오늘 노르테의 이야기는 살충제와 물을 섞어준 후 밤새 잠을 설치며 이 아이들 걱정을 했는데요. 지금 올라와 보니 걱정 끝! 지금 온도가 14도, 15도, 16도 정도 돼 갑니다. 조금 있다가 한 10시쯤 올라와서는 또 난로를 낮에는 꺼줄 겁니다. 해 떴을 때는 꺼줘도 되겠더라고요. 18도, 20도까지 올라가면 난로를 꺼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 듯 같습니다. 이제 1월 달에는 물을 굶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